아니, 어쩐 일이세요? 연락도 없이. 죄송해요, 사모님. 그 막무가내로 들어가셔가지고. 어머. 아니,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, 지금? 사부인이 그렇게 아까워하는 5천만 원이에요. 돈 좋아하시길래 돈 냄새 좀 실컷 맡으라고 현금으로 뽑아왔습니다. 뭐라고요?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. 어떻게 우리 도라니를 이혼으로까지 몰고 갑니까? 이 돈 왕서방이 우리 도라니 모르게 해준 건데 왜 우리 도라니를 괴롭히는 거냐고요? 꼴랑 사부인 핸드백 하나 값밖에 안 되는데 정말 쪼잔하시네요. 나 이 돈 분명히 갚았습니다. 다시는 우리 도라니 괴롭히지 말아주세요. 아시겠어요?